안녕하세요. 범죄사건 채널 오키노TV입니다. 오늘 사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건은 레이나 라이슨의 살인사건입니다. 사건을 해결하기까지 무려 20년이나 걸렸죠. 1993년 인디애나주 라포르트에 사는 16세 레이나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아주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에 스스로 용돈을 벌기 위해 무려 3개의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동네 동물병원에서 개집도 청소하고 사무실 청소도 하고 개들 산책도 시키는 아르바이트였습니다. 1993년 3월 26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이날도 동물병원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뒤엔 가게 문을 닫고 퇴근하면 끝이었죠. 퇴근하곤 레이나는 남자친구 매트와 데이트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매트와는 헤어졌었던 사이로 어쩌면 이번 일로 매트와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트도 괜찮은 소년이었는데 누가 봐도 좋은 가정에서 자란 태가 나는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레이나도 매트도 이날의 만남을 상당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레이나가 차를 타고 동물병원에 출근한 상태였지만 매트가 레이나를 데리러 갈 예정이었죠. 매트는 레이나가 말한 대로 6시 정도에 데리러 갔습니다. 사실 6시가 좀 넘어 도착했지만 그런데도 레이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직 정리 중인가 싶어서 차에 앉아 조금 기다리다가 아무래도 나오지 않자 내려서 동물병원 안까지 걸어갔습니다. 유리창을 통해 안을 기웃기웃 살폈지만 병원은 이미 불이 꺼진 데다 문도 잠겨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뭐지? 라는 생각이 든 매트는 주차장에서 레이나의 차량을 확인하는데 차량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매트는 바로 차에 올라 레이나의 집으로 운전 시작했습니다. 레이나의 집에 도착한 매트는 문을 두드렸죠. 레이나의 아빠가 나왔고 레이나가 집에 있는지 그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레이나가 퇴근 후에 집에 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다른 가족들도 레이나가 학교가 끝난 뒤로 본 적이 없던 상태였고 매트와 데이트를 할 것이었던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걱정은 됐지만 어디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지도 모르니 조금 기다려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밤 10시 30분 레이나는 집에 돌아오지도 연락도 없었습니다. 가족은 바로 경찰에 신고하기로 하고 전화기를 듭니다. 이때가 11시였습니다. 하지만 경찰 측은 24시간이 지나야 실종 신고를 할 수 있다며 전화를 끊습니다. 가족은 애타는 마음으로 다음날 아침부터 레이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리고 아르바이트하는 동물병원 직원들 등 모두에게 레이나에 대해 묻지만 누구도 레이나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단지를 만들어 이곳저곳 배포하고 붙이며 딸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그 덕분에 몇몇 제보를 받게 됩니다. 오후 6시쯤에 레이나가 일하는 동물병원 밖에 주차된 세단형 자동차를 봤다는 제보였습니다. 그 목격자들 중 몇 명은 차 안에 두 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지만 누군지 알 수 없었고 그 중 한 명이 차에서 내리는 것까지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여성과 말다툼을 벌였는데 이 목격자는 뭐 연인이 싸우나 보다 하고 지나쳤다고 합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은 매트를 신문했습니다. 매트는 레이나와 만나기로 했지만 그녀가 동물병원에 없었고 병원도 닫혀 있었다고 알렸습니다. 레이나의 가족도 매트는 착한 애다. 그런 일을 벌일 만한 애가 아니라고 경찰에게 전했습니다. 매트의 차량은 목격자들이 말한 차량과도 달랐죠. 레이나가 실종된 다음 날 밤, 레이나의 차가 그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동물병원에서 14km 떨어진 동부 200번 국도변에 빠진 채 발견됩니다. 자동차 후드는 마치 차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보이도록 되어 있었고 차 키는 꽂혀있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시동을 걸어보았죠. 잘 걸립니다. 차에는 레이나의 지갑과 돈과 직불카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차량에 문제도 없는데 금품을 두고 움직인 것도 이상하고 이 모든 조합이 마치 차에 문제가 있어 세워둔 듯 꾸며둔 모습 같았습니다. 또 매트에게 듣기론 매트가 차로 데리러 오기로 했는데 왜 차를 타고 움직였냐는 겁니다. 차량 수색에서 반지 하나를 발견했고 그걸 매트에게 보여주며 아는 반지냐고 물었습니다. 매트는 모르는 반지라고 말하다가 아 그거 누구 건지 알겠어요 라며 경찰에게 입을 엽니다. 그건 제이슨 팁스라고 레이나가 7학년 때 사귀었던 전 애인이었죠. 경찰은 제이슨 팁스에게도 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제이슨은 그거 내 반지 맞아요 라며 어디서 발견했냐고 되물었습니다. 경찰이 레이나의 차에서 발견했다고 말하자 아 며칠 전에 레이나가 차 좀 고쳐달라고 부탁했었다고
차 고치고 뭐 하다 보면 기름 묻어서 반지가 더러워질까 봐 잠깐 벗어놨었거든요. 그리고는 뭐 잊어버렸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경찰은 제이슨의 주변 사람들을 탐문했고 주변 사람들은 제이슨이 차를 잘 고친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이슨의 말대로 레이나가 차를 고쳐달라고 부탁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이슨은 레이나가 실종됐던 날 친구들과 여우 사냥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고 친구들로부터 알리바이를 확인했습니다. 이 여우 사냥은 자동차에서 하는 옛 방식의 숨바꼭질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실종이 보도되고 제보가 하나 들어오는데 레터맨 재킷이 그과 점퍼 같은 거 있죠. 그게 돌에 버려진 것을 봤다는 제보였습니다. 이 재킷을 레이나의 차가 발견된 곳에서 약 11km 떨어진 페이로드에서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제보받은 곳을 출동했고 재킷은 여전히 그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재킷은 매트의 것으로 그가 레이나에게 준 것으로 확인됩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사건을 해결할 만한 제보는 더 들어오지 않은 채로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1993년 4월 26일, 한 어부와 10대 딸이 라포르테 레인지로드에서 벗어난 지역 연못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어부의 딸이 물에 다리처럼 보이는 것이 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 주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게 여성의 시신이라는 것을 확인하죠. 아버지에게 알렸고 경찰에 바로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여성의 시신엔 통나무 두 개가 매달려 있었는데 그 무게로 시신이 뜨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 같았습니다. 시신의 위에 있는 옷이 레이나가 사라졌던 밤에 입었던 옷과 동일했습니다. 시신은 심각하게 부패한 상태였지만 레이나 라이슨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시신의 검사 결과 상처나 심각한 외상의 흔적은 없었지만 목 내부의 손상과 목의 작은 흔적들로 보아 목이 졸렸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사건이 살인 사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경찰은 레이나의 주변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언니 로리의 남편, 형부 레이 맥카티를 용의자로 올리고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레이나가 어릴 적 몹쓸 짓을 하기 시작했고 11살 때 임신한 것이 들키며 알려지게 됩니다. 1991년 그는 체포됐고 유죄를 받아 2년 동안 복역을 하였고 보호관찰은 사건이 일어나기 딱 2개월 전에 끝이 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그는 다시 레이나의 가족들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 경찰은 레이나의 언니 로리와 형부 레이에게 찾아가 레이나를 봤냐고 물었습니다. 두 사람도 못 봤다고 대답했습니다만 나중에 레이는 실제로 그날 레이나를 봤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날 1993년 3월 26일 레이는 새로 살 집을 찾으려고 나왔다가 5시 30분쯤에 레이나가 일하는 동물병원이 보이는 집을 구경하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창문 밖을 보고 있는데 주차장에 레이나를 봤고 그녀에게 언니 로리가 어디 있는지 묻기 위해 다가갔답니다. 레이나는 모른다고 대답했고 그대로 돌아서서 떠났다고 전했죠. 이제 와서 말한 이유는 그러고 나서 여자를 만났기 때문에 거짓말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새로운 용의자를 찾았습니다. 레리 홀이라는 새로운 용의자였는데 음주 단속에 걸렸고 차량 수색을 하게 됐는데 차량에서 여러 실종 사건의 신문 스크랩들 중 레이나의 신문 기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경찰은 그를 데리고 경찰서로 이동했고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맞아요. 내가 레이나를 살해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어? 이렇게 쉽게? 경찰은 그날 그의 행적들을 조사했고 그가 실제로는 켄터키에 있었던 것을 확인합니다. 그렇게 사건은 다시 미해결로 빠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2008년 다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리키 해먼드라는 남자가 경찰에게 레이나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알려왔습니다. 레이나가 살해당했던 시기에 자신의 여동생이 에릭 프리먼이라는 식대랑 사귀고 있었는데 에릭이 제이슨 팁스와 절친이었답니다. 레이나가 살해된 날 밤, 자신은 집 헛간에서 마리아를 피우고 있었는데, 에릭과 제이슨이 탄 차량이 헛간으로 들어오는 걸 보고 숨었답니다. 두 사람이 트렁크를 열었고, 담요로 싼 시신을 꺼내는 것을 보았는데, 그게 레이나였답니다. 뉴스에서 한참 나오고 있었으니,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이 마리아를 피우고 있었으니, 경찰에 알리면 문제가 될까봐, 그때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에릭 프리먼을 찾기 시작했고 그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 살인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면책권을 주며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에릭은 동의했고 1993년 3월 26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털어놓았습니다. 바로 그날 그와 제이슨이 여자친구의 차를 타고 돌아다니던 중 제이슨이 에릭에게 레이나가 동물병원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차를 세워달라고 했답니다. 두 사람은 레이나가 병원 문을 잠그는 것을 기다리며 오후 6시 직전 차를 세우고 조수석에 앉은 제이슨은 창문을 내려 레이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레이나, 나랑 다시 사귀자 라고 제이슨이 말했지만 레이나는 거절했죠. 분노한 제이슨이 차에서 내리고 레이나와 말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이슨은 주먹을 들며 레이나를 위협했고 레이나가 쓰러지자 죽을 때까지 목을 졸랐습니다. 그러며 동시에 겁먹은 에릭이 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 내가 레이나를 못 갖는다면 아무도 못 가져 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시신을 뒤쪽에 놓은 뒤 리키의 집 현관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곳에서 시신을 어디다 버릴지 의논한 뒤 연못에 버린 겁니다. 2013년 8월 드디어 38살의 제이슨 팁스를 살인 혐의로 기소합니다. 제이슨의 변호인은 리키는 그때 어렸고 당시 마리아 피우고 있었으니 이건 증거가 될 수 없다. 이제 와서 왜 이런 말들을 했는지 이상하다. 또한 에릭의 주장도 믿을 수 없다. 라며 변론합니다. 이렇게 2014년까지 이어진 재판은 최종적으로 살인죄로 유죄를 받아 40년의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늘 그렇듯 항소를 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에릭은 면책특권으로 어떤 혐의도 받지 않았죠.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려 사건이 해결됐지만 또 한 번 깨닫게 됐네요. 시간이 지나도 범인은 잡힌다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해 살인을 저지르다니 너무 어리석습니다. 요즘 참 이런 사건이 많죠. 그게 자신의 인생을 걸 만큼 가치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케노 TV였습니다. 그냥 가시게요? 좋아요 안 잊어버리셨죠? 제발.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